수확 한달 전에는 마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무가 맛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입니다. 예, 김장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장무의 직경이 대략 8cm 정도 되네요. 아마 지금쯤 2차 추비를 하는 시기거나 아니면 조금 지났을 겁니다. 예, 저희는 2차 추비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요. 예, 2차 추비를 안 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물줄때 액비를 타서 주거든요. 천연 액비를 타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2차 추비를 하는 시기는 1차 추비를 하고 약 2주가 지난 다음에 하면 되죠. 1차 추비한 비료가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효력이 다하는 거죠. 다 먹었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추비를 하는 건데 저는 9월 4일 날 줬으니까 3주가 지났습니다. 화학 비료보다는 천연 액비 위주로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는 그냥 김장무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추가로 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줄때 풀액비나 페아석칼슘 그리고 골분, 어분, 혈분으로 만든 동물성 액비, 이렇게 성장용 동물성 액비를 따로 주고 있거든요. 화학 비료로 2차 추비를 하실 때는 복합 비료나 NK 비료가 편리하죠. 비료를 주는 위치는 잎의 끝쯤에다 주시면 됩니다. 잎이 자라고 있는 끝부분에 잔뿌리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쯤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랑에 주셔도 되고요. 고랑에 주시거나 중간중간에 고랑 안에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데다가 파시고 주면 되겠죠. 추비 주는 위치는 여기 잘 보시면 잎이 여기까지 나왔죠? 이 정도에 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랑에다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랑에 이렇게 파고 주셔도 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추비 주는 비료는 복합이나 NK 주시면 되고요. 추비 주는 양은 한 숟갈 정도 주시면 됩니다. 한 숟갈 주고 흙으로 잘 덮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가운데 빈 데가 있으면 이런 데다 줘도 되겠죠. 1차 추비 줬던데 여기 비어 있네요. 여기다가 한 숟갈 이렇게 모종삽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넣고 흙으로 덮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장무의 추비는 2차로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추비를 수확 한달 전에는 마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무가 맛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 비료만 주지 마시고 균형 시비가 중요합니다. 화학 비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천연 액비를 꼭 주셔야 됩니다. 김장무도 이제 성장해서 한 고비는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물 관리하고 영양 관리 조금만 잘해 주시면 얼마든지 김장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 김장무 잘 기르셔서 맛있는 김장 담으시기 바랍니다.